임상은 사이언스 아닙니까? 이걸 통계학 정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세 분 중에 공부 못할 상 있냐고. 셋 다 공부만 할 상들이잖아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을 연구하는 우주먼지 치웅배입니다. 저는 김범준이고요. 성균관대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흥빈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학을 보다 재밌는 과학 이야기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저는 가끔 그 해외 무슨 화재 영상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외국의 그 결혼식 할 때요, 하늘로 막 총 쏘는 나라들 몇 군데 있잖아요. 축포인 것 같긴 한데. 결혼식에서요? 결혼식에서 총 쏜 나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본 건 뭐 약간 뭐 중동 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늘로 쏘니까 얘가 갔다가 뭐 얼마 안 있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맞으면 어쨌든 좀 위험하지 않나. 속도가 쏜 만큼은 아니라도 굉장히 빠를 거 아닙니까?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이래서 혹시 죽거나 이럴 정도는 안 됩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총알이 발사되는 속도가 초속 1000m 정도로 꽤 빠르거든요. 초속 1000m? 네.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총알이 50km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떼어지는 속도도 1000m/s, 1초에 1000m의 속력으로 다시 머리에 떨어져요.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실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진 않고요. 보통 3km 정도까지 올라간대요. 3km까지 네.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언뜻 찾아보니까 그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느라고 총 쏠 때 네. 간혹 날아가는 비행기가 맞을 때도 있대요. 오, 네. 위험하네.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3km까지 올라간 다음엔 총알이 거기서 순간적으로 정지하거든요. 그 다음엔 방향을 바꿔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처음에 초속 1000m를 썼다고 해서 다시 땅에 닿을 때의 속도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초속 100m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초속 100m의 속도로 머리에 맞을 수 있으니까 사실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 안 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는 내려오면서 마찰로 뭐 타거나 그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또 총알이 아주 작진 않아서요. 타서 없어지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 그래도 네. 3km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초속 100m로 떨어지니까 안 하시는 걸로. 아니 뭐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그분들이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아 같이 대기도 도는구나. 아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쐈는데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오. 자전한 만큼 옆으로 떨어지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 지구... 사실 말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대기는 지구 표면과 같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자전하더라도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게 맞는데, 얘가 떨어지면서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게 떨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조금 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쏘면 내가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옆에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 수직으로 샀을 때. 그리고 지구 자전 방향을 잘 보셔서 잘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총도 여러분 결혼하실 때 괜히 또 이웃 간 분쟁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잡아당겨갖고 이게 이거 있죠? 요거만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글로벌 표준으로 좀 요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우주에 막 쓰레기들 엄청 많잖아요. 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우주에 또 위성들도 엄청 많다면서요. 그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면 또 파편들 여기저기 튀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 파편들은 지구 대기권 통과할 때 엄청난 압축열을 버티지 못하고 다 타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상에까지 떨어지는 큰 파편은 거의 없기는 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지구 표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다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정말 드문 사례도 있기는 해요. 그 우주의 쓰레기가 지상에 떨어져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97년도쯤인가 있었는데, 델타2라는 로켓이 발사됐거든요. 그 발사 과정에서 이제 벗겨진 외장재 일부가 좀 컸어요. 그게 이제 민가 주변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상해를 입었다. 손바닥만한 조각이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생명이 위험하진 않았지만 다쳤다라는 기록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인 거고요. 대부분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초속 한 100m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렇죠. 게다가 파편이 더 크면 그 종단 속도가 더 느려질 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인공위성들 같은 거가 가끔 버릴 때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최대한 피해가 덜한 쪽으로 궤적을 맞추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어떤 대륙에서부터도
가장 먼 고립된 바다라고 해가지고 남태평양 쪽에 포인트 니모라는 바다가 있어요. 니모? 그, 아, 니모를 찾아서 그 니모예요? 그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포인트 니모를 따가지고 아마 그것도 그런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재밌는 게 그동안 꽤 많은 폐기된 우주선들이 그 포인트 니모 쪽에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우주 고고학 같은 게 생기면 선조들의 우주 탐사 역사를 수장된 재밌다. 네, 바닷속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거기로 주로 이제 떨어뜨리려고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되겠군요. 더 많이 이제 위성이 늘어나면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위성들끼리 충돌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만 해도 뭐 만 개 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위성끼리 부딪히는 사고는 있기는 해요. 러시아랑 유럽의 인공위성이 부딪힐 뻔했다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적도 있고요. 가끔 이제 과격한 실험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파편이 다른 위성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은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궤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이 돌고 있으면 사실 이때 중요한 게 상대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들 사이의 상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얘들이 같이 도니까. 그래서 똑같은 궤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면 아마 충돌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우주에 떠 있는 위성들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원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얘들이 앞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같이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뭐 반대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주 공간, 3차원 공간에서 두 원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확률은 제 생각에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워낙 넓으니까 좀 더 쏴도 돼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기죠. 요즘은 천문학자들이 천체 관측하는데 많이 방해받는 얘기하더라고요. 관측하는. 네. 실제로 허블 같은 저궤도에 떠 있는 우주망원경들은 되게 많이 찍혀요. 인공위성들이. 서울에서도 보이니까 밝게 보이는 거 상당수는 인공위성이라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되게 뭔가 밝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아 인공위성이? 네. 그렇게 커요? 크다기보다 보통 대부분 금속이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이제 그게 밝게 보이는 거고요. 또 빠르게 움직이는 걸수록 저궤도일 것이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 만큼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 지난번까지 입으시던 라이카 티셔츠는 어쩌시고? 아, 그 빨래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갈아입어야 돼. 네,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 빨래는 돌리는데 왜 깨끗해지는 거예요? 탈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세탁을. 세탁도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물을 휘휘 이렇게 옷 돌리는데. 오래된 세탁기는 물 자체를 움직여서 물과 옷감이 만나게 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이었고 요즘은 드럼 세탁기는 중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력을? 이 빨래통 표면하고 옷감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니까 옷감이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탁 방식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충격을 주면서 옷감에 있는 무슨 오염물질 같은 걸 좀 떨어내기도 네. 하고 거기에 하나 추가하면은요. 네. 드럼 세제나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물에서 때가 잘 빠지는 뭐 세제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요. 추운 지방에 사는 세균에서 추출한 단백질 가수분의 효소나 지방 가수분의 효소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때의 주성분이 단백질 기능이 많거든요. 효소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화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해해주면 더 잘 빠져줍니다. 역시 두 분은 빨래를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집에서. 빨래는 안 하는데 재활용. 아, 재활용적인. 나중에 이렇게 되실 거예요. 네. 우주먼지님도 너무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네, 오늘 과학을 보다에서는요. 유사과학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 싶은데 하다 보면 과학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만 유사과학 쪽으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과학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통 과학자들은 어떤 유사과학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야,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해 하신다든지 야, 이건 진짜 좀 너무 질이 안 좋다 이런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천문학과 좀 관련된 유사 과학이라면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면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요? 네. 전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되게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미 기원전 때부터 간접적으로 월식이 벌어질 때 지구 그림자가 둥글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믿고 싶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둥글지 않으면 그냥 네모나다는 거예요? 납작한 이런 접시같이 납작한 원판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가끔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학회가 있거든요. 지구 평평론자들이 해마다 학회를 열어요. 그 과학자들처럼. 아, 거기도 학회라고 그래요? 네. 거기서 발표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했던 연구가 보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가... 무슨 연구를 해? 아니 비행기만 타봐도 아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분들 나름 세계관 안에서는 정말 체계적인 증거가 있다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납작한 지구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굿즈로 팔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그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게 북극 항로는 있지만 남극 항로가 없다. 북극을 지나가는 비행기의 항로는 있는데 남극을 관통하는 항로는 없다. 그걸 갈 이유가 없잖아. 지구가 구형이라면 네. 남극도 왔다 갔다 해야지. 근데 왜 비행기 항로가 없냐. 북쪽만 왔다 갔다 하냐. 네. 그런 음모론을 펼치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엄청 대단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북반구에 대도시가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북반구에서 도시가 많고 대륙이 넓으니까 거기서 다니는 거고 남극에는 중간에 혹시 사고가 생기면 불 시작할 수 있는 대륙이 없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로 안 가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가끔 가다가 남극을 뚫고 근처를 지나가는 항로가 간혹 있기는 해요. 상업성이 없으니까 많이 안 쓰는 거일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나사가 지구가 평평한데 둥글다고 속이고 있고 우리를 다 기망하고 있고 이런 음모가 있다 이렇게 막 펼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호주 같은 남반구에 있는 대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나? 바깥쪽인가? 지구 평평론자분들의 세계 안에도 그 평평하다는 큰 틀 안에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군요. 네. 그래서 남극이 둥근 그릇 모양의 지구 외벽으로 얼음 벽이 세워져 있다. 네. 이 전체가 네. 아, 그렇듯하네요. 네, 요 에그타르트에 보면 요 가의 부분이 네. 아, 여기가 이제 남극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남극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네. 입장에서 아, 테두리가 테두리 전체가. 그리고 또 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네. 지구가 평평하면 달이랑 화성은 공 모양일까 평평한 모양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지구만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구가 평평하듯이 다른 행성도 평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태양은 뭐 조명이에요? 뭐예요? 아, 이게 또 되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게 그 태양이 납작한 지구를 덮고 있는 반원 형태 하늘 위에 돌고 있는 인공적인 조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제가 언제나 그 넷플릭스에서 그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실험했는데 뭐 누가 봐도 지구는 둥그렇다는 데이터인데 그 양반들은 그거를 이상하네 아 맞아요 잘못됐네 다시 해봐야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설득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뭔가 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달에 갔던 우주인들 빼고는 네. 우주 멀리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나사가 찍어주는 사진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구를 굳이 벗어나지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의 곡률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걸 그렇게 주장하고 계실까. 아,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믿어요. 근데 거기가 연령대가 계속 유입이 돼요. 그 학회에 아, 새로운 분들이? 네, 새로운 분들이. 이게 늘어나요 지금? 좀 늘어나요? 네, 문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뉴비들이 네. 있어요 거기? 네네. 왜?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구 평평설을 갖고 비슷한 거를 학생들한테 가끔 문제를 내는데요. 네. 그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한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한 그 하지 때 태양의 각도를 갖고 하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가정하고 그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면 태양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돼야 되는지 계산하라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게 해도 계산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평론자들 입장에선 아니 그거야 태양이 아주 먼 게 아니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 막대기는 그림자가 없고 여기 세워놓은 막대기는 그림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건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구가 평평하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중력은 뭐냐 이런 또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분의 주장에 따르면 납작한 쟁반 모양의 지구가 빠르게 우주 공간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오죠. 오, 그건 거의 일반 상대론. 네. 그래서 그 관성을 우리가 바닥을 딛고 서 있는 중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취사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대 물리학에선 중력이 사실 관성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말 되는데요? 그분들이 나름 물리학을 다 이해를 한 상태로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자신의 주장에 맞는 물리학 이론만 네. 취사 선택을 해서 네. 쓰는 거예요. 아, 그럼 남극 넘어가면 뭐예요? 뭐 유리로 벽이 있다는 둥, 우주가 없다는 둥 이제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요. 아, 저 너무 약간 맞으신 거 아니야? 아, 이거 혹시 평평지구 아니야? 너무 많이 아시는데 저걸 이기려면 저걸 알아야 하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요? 아니면 좀 화가 납니까? 아니면 아,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심리가 좀 엿보였냐면 과학에 대한 증오, 기성 과학자들에 대한 불신과 맞아요, 뭔가 맞아요. 증오 이런 혐오가 좀 느껴졌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무지 때문에 아직 증거를 많이 못 만나서 모른다기보다는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세계관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걸 다 깨부수고 싶고 나만 옳고 약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거 아닌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공격할 만한 이야기들만 받아들이시는군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유사과학 혹시 좀 뭐 보신 거 있으세요? 그 관상. 관상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에서 뭐 눈과 뭐 눈썹과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관상 사이언스 아닙니까? 관상은 약간 사실 저는 좀 관상을 갖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저 사람의 피부색은 어떤 색깔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진행돼서 과거에 많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우생학 같은 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예를 들어 뭐 햇빛을 자주 쐬는 직업을 가지신 분과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일하는 분의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 사람이 타고났을 때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근거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상을 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통계학 정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눈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몇 센티인 사람은 어떻다라고 심지어 결론을 내렸다고 한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얼마나 많을 수 있었을지 지금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요즘 통계학자들이 알고 있는 정량화된 통계적인 검증의 방법을 사용했을 리도 없고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믿었으니까 사실일 거야. 오래전부터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통계적인 추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유사과학자로 빙의가 돼서 관상을 한번 옹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의 손금과 목수의 손금이 같을까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선생님은 늘 분필을 이렇게 잡고 일을 하시고요. 10년, 20년을. 망치를 매일 드는 분은 당연히 이렇게 손을 잡고 매일 일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분의 굳은 살, 위치, 혹은 손의 두께, 다양한 모습이 결정이 되겠죠. 즉, 그걸 통해서 손의 모습만 보고도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 이분은 목수거나 아니면 뭐 손을 굉장히 물리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세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맞출 수 있겠죠? 그건 당연히 맞출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경험에 누적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상이라기보단 네. 그 사람 몸에 드러난 과거의 흔적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관상이라고 하는 건 그걸 훨씬 더 넘어서거든요. 뭐 이 사람은 뭐 과거로 돌아가면 뭐 임금이 될 상. 제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사과학자입니다. 저는 네. 저 사람이 윙크를 맨날 날리고 다녀요. 한쪽 눈으로. 그래서 한쪽 눈이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아주 그 매력적으로 됐습니다. 저 사람은 도화살이 있다. 저 남자 혹은 저 여자는 맨날 저 다른 사람들 홀리고 다니는구나. 그럴 상이야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점 누적이 되면서 그 사람의 현재 혹은 뭐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래도 어느 정도 점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또 반격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관상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얼굴의 표준적인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사귀고 싶다고 느끼고 하는 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건 어떤 매력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표준적인 얼굴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바람 피울 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좀 있어요. 근데 한번 좀 들어보고. 저는 이 관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전 김범준 교수님 말씀에 한쪽으로 동일하고.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상 말고. 인상. 근데 사실 인상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마다 고유의 인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참 성격에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얼굴 봐도 좀 활발해 보이는 사람,
죽는 상이 있고 원내 좀 심각한 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고 인상이에요. 아, 우리 유사과학자 편입니다. 네, 인상, 네. 그 인상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거는 그걸로 그 사람의 문명을 알 수는 없죠. 또 포커페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 뭐 40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을 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잘생기게 하라는 게 아니고 표정 관리를 좀 하라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상은 타고난 성격 더하기 살아온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갖고선 이 사람은 원래 모할상 앞으로 뭐 될 거다. 넌 앞으로 귀인을 만날 거야. 뭐 무슨 복이 있을 거야. 그거는 유사과. 자, 근데 봐봐요. 이 세 분 중에 공부 못할 상 있냐고. 셋 다 공부만 할 상들이잖아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세 명 얼굴 보니까 다 공부만 열심히 할 상들이다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 저와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가 얼만큼 주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죠. 보다의 과학 테두리잖아요. 여기에 나온 사람은 과학자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공부를 오래 한 과학자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심지어 우리 교수님은 경찰복을 입고 계셔도 과학 수사를 할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알아요? 과학 수사를 할 얼굴이야. 이걸 한번 실험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직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건지를 예측해봐라. 저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접근이 관상을 과학인 것처럼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상이 실제 과학이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넌 이런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어울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편견 때문에 관상이 과학처럼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키가 작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큰 사람만이 큰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어 라는 게 가정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라면 저는 어려서부터 회사를 창업해서 기업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제가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관상의 위험이 저는 이게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믿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관상, 운명, 점, 뭐 MBTI 포함해서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혹할까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스토리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 보고 혹은 뭐 잠깐 몇 번 만나고 그걸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그걸 해주는 게 이런 관상 같은 거 아닌가. 맞아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눈썹이 저렇게 됐으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복이 많으시구나. 왜냐면 이제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어떤 열심히 하고 또 맞아요. 돈을 네. 벌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그룹화해서 이 사람은 이 그룹에 속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의 다른 부분도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 라고 하는 인지 과정에서의 일종의 과부하 같은 걸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죠. 관상이나 인상은 저는 미래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라는 게 서류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일단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과거가 알 수 있고 그런 걸 보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 이게 통계 경험의 축적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보고 너는 이럴 운이야 이거는 뭐 완벽한 유사과학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유사과학 혹시 좀 재밌게 보시죠? 생물학 쪽으로 벗어낸 유사과학이 뭐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건강에 뭐 좋은 뭐뭐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대표적인 얼마 전까지 뭐 유행했던 그 무슨 건강 팔찌 뭐 이런 거 건강 팔찌 뭐 그런 게 있었죠. 많이 네, 팔고 네, 했던 네. 거. 근데 그걸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건강이 이렇게 좋으면 먼저 의료기기로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의료기에서는 아무거나 없는데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좀 에이.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효과 있다고 해서 말하면은 그걸 그냥 믿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근데 가끔 보면 또 거기서 논문을 들이대요. 광고하는 때. 그 논문을 보게 되면 그 논문 자체가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고 그 논문을 내는 게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 부실 잡지 막 받아주는 돈만 내면 받아주는 뭐 그런 거인데 데이터도 그냥 이상한 거 하나여서 그냥 아저씨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논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오용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과학적인 것도 아닌데. 네네. 저는 그게 가장 그리고 그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효과를 봤대.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네가 뭘 알아? 네가 다 알아? 특히 저는 이제 의사도 아니니까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같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평평지구를 믿는 분들 여기도 이게 과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그 심리적인 장벽 그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많았잖아요. 자석으로 시작해갖고 옥. 그다음에 게르마늄 맞아. 그다음에 음이온.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싹 한번 돌아갔고 한번 그거 유행하기 시작하면 정말 뭐 게르마늄이 근데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게르마늄이라고 뭐 하면 게르마늄이 뭐예요? 묘한 논리가 있는데요. 반도체 중에 서로 성격이 다른 반도체 둘을 붙여놓으면 다이오드라는 구조가 돼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르마늄이 반도체로도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반도체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게 한다. 게르마늄이 반도체에 이용된다. 거기까지는 사실이죠. 따라서 게르마늄이 팔찌를 끼면 한쪽 방향으로의 혈류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과학 상품들의 특징이 앞부분은 그럴듯하게 출발하다가 도중에 이걸 엄청나게 비약을 해요. 아 그래요? 일단 전문 용어 몇 개 깔고 들어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게르마늄이 뭐 실제 그렇다는 건 당연히 뭐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된 바가 없죠. 입증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혈액 속에 자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보다 과학자로서 많이 안타까운 게 그 음이온이었어요. 음이온? 전원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음이온이 끊임없이 방출되는 물질. 그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방사성 물질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음이온이 끊임없이 나오는 방사성 물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음이온이라는 게 사실 전자거든요. 네. 원자력 쪽에서는 그게 베타선이라고 불리는 방사선이에요. 근데 그게 전원을 꽂지도 않고 어떤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음이온이 계속 나오는 방법은 핵 붕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음이온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나왔던 전자 제품들은 대체 뭘 내뱉었던 거예요? 그게 뭐 건강에 좋다라는 게 또 있는데 음이온 중에 그런데 아까 제가 전원을 연결하는 걸 강조한 게 전원을 연결해서 대기 중에 일부를 이온화를 시켜서 주변에 먼지를 흡착하겠다라는 것도 약간은 그래도 음이온 공기청정기 같은 네. 거 그런 거는 뭐 그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음이온 침대 그게 맞아요. 전력 꽂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이온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거는 방사능 물질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가끔 음이온 나온 무슨 돌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거 사시면 안 돼요. 우라늄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이번에 문제됐던 게 뭐였더라? 원자 번호가 우라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방사능 붕괴가 계속 일어나는 물질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아예 차라리 사기면 어디서 소송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저 모니터 앞에 이게 선인장 전자파 먹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전자파, 전파, 전자기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감이 맞아요. 전자파라고만 하면 뭔가 나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형광등에 나오는 거 다 똑같은 전파, 전자기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인장이나 뭐 동전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온 전자파가 흡수된다고 하면 전자파는 애초에 사방으로 방출되는 건데 거기다 딱 뭐 하나 세웠다고 해서 다 차단이 되면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CRT 모니터 시절에 모니터 앞에 보안경처럼 이렇게 화면을 덮는 유리 비슷한 게 있어요.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전자파는 막아주면서 음이온은 또 방출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유리는 가시광선 영역은 잘 통과하는데 네. 자외선 영역은 통과하진 않거든요. 모니터에서 자외선이 나온다면 모니터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 유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니터에서 자외선이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 네, 어쨌든 모르겠어요. 네, 별 효과 없습니다. 아. 선인장은 도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전을 하다못해 도체이긴 하잖아요. 아 선인장? 네, 선인장이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선인장은 잘 생각해보세요. 아 오늘 굉장히 유사과학자 되네. 그 뜨거운 사막에서도 잘 살아남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 수많은 빛을 잘 흡수해서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친구라는 거예요. 결국 전자기파 아닙니까? 태양에서 오는 것도. 그러면 결국 또 전자파인 거고 그 전자파도 잘 흡수를 해서 본인이 그 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안 돼? 뭐예요? 나중에 그거 담아서? 아, 그거로 잘하나? 앞에까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니터 앞에 선인장을 두면 선인장이 잘 자라나요? 모니터 앞에 두면요? 네. 전자파 먹고? 네. 잘 자라죠.
그 대조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조 실험. 네, 모니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선인장이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플라시보 효과가 대조 실험할 때 필요한 거죠? 그 김윤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플라시. 네. 아니 나는 조금 전에 그 너무 웃겼어. 선인장이 사막에서 과학적인을 받고 앞에는 과학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선인장이 사막에서 잘 자란다고 걔가 거기 이제 그러려면 살 수 있는 건 땅에 못 사는데 건조하잖아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가시로 됐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도 막아주는 거예요. 와 최고. 중요한 건 가시광선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왜 생물이 우리가 왜 가시광선을 말하느냐. 예. 아까 말씀하신 태양계설들은 다 와요. 예. 다 오는데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부분 걸러지고 예. 지구에 떨어지는 거는 그 스펙트럼 가시광선만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 우리가 이걸 보는 걸로 진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을 대부분 받게 되고 다만 물이 부족하다 보고 땡볕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시로 변한 것뿐이지 걔가 전자파를 너무 웃겼어요. 아까 그거 재밌었어요. 선인장 가시와 가시광선의 가시. 장사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잘할 것 같아요. 네. 관상이 잘할 관상 아닙니까? 여름에 가시광선 쬐면 따끔따끔한 게. 아, 그래서 가시에 찔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시광선 때문에. 그래서 찔리는 거구나. 근데 유사과학이 이렇게 저 장사가 잘 되는 건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런가? 예전에도 잘 됐죠, 유사과학은. 항상 모습을 바꾸면서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게 정말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이게 맞아.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유사과학 하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겁니다. 딱 정답을 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싶고 필요한 거를 탁 집어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아 그게요. 얘기 들어보세요. 설명을 막 하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100%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의심하시는 게 오히려 맞고요. 과학자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하지만 이런 네,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과학자예요. 근데 유사과학자들은 하지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땐 100% 누군가가 이게 확실하다고 얘기할 땐 오히려 의심하셔야 돼요. 무한동력은 가능합니까? 아, 그만하시죠. 사실 저는 유사과학이라는 네이밍 자체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유사과학?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사이언스를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한 거일 텐데 약간 이게 딱 들으면 아직은 과학이 아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과학에 더 다다를 수 있는 과학과 유사한 무언가인 것처럼 들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유사과학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칠게 말하면 가짜, 헛소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사과학이라는 그 표현은 과학자들이 점잖게 해석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과학이든 뭐 네네. 가짜 과학이든 차라리 이런 말을 붙여야 되겠군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부터 그러면 유사과학이란 말은 이제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보다부터 시작을 해서 보다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가짜 과학? 네, 어떻게 좋을까요? 유사과학이란 말이 자칫 가짜 과학들을 진짜 과학과 매우 근접해 있는 친구들처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반대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과학을 더 발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근데 과학자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과학자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사실 높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과학자가 뭘 얘기해도 그게 확실해요. 그러면 과학자가 아니 그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컷봐요. 당신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과학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런 정말 뛰어난 우리 또 과학에 열정 있는 과학자분들께서 열심히 또 대중들과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네. 과학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해주시면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또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유사과학 아니지 가짜과학보다는 진짜과학에 더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희망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보다에서 진짜 과학 이야기 재밌게 또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진짜 과학 이야기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